이야, 이 길은 정말 걸을 맛이 나는 길이네요. 마음까지 파랗게 물들이는 텐산 산맥의 풍안. 자연은 우리에게 언제나 안식처가 되어주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의 풍요를 찾아준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오른쪽은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카자흐스탄이랍니다. 끝없는 대자연의 땅을 여행한다는 건 풍경에 비친 내 안의 나를 바라보는 일. 와, 저 바얀콜 설산도 멋있습니다. 마음의 그늘에 스며드는 빛을 따라 카자흐스탄의 대자연으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한다. 하늘의 산. 그 이름이 이토록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창곡 높이 거대한 몸집을 일으켜 세운 텐산 산맥. 가파른 비탈과 깊은 협곡, 하얀 봉우리와 초록 들판. 대자연의 모든 걸 끌어안고 있다. 그리고 그 품 안은 오래된 삶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국경을 바로 지척에 두고 이렇게 걷는다라는 게 정말 생소하네요. 한 발만 저쪽으로 디디면 다른 나라잖아요. 키르기스스탄과 국경을 이룬 카자흐스탄 케겐 지역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텐산 산맥 북단의 솟은 칸텐그리 산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중국에 걸쳐 있다. 자연스레 칸텐그리 산으로 향하는 길은 국경지대를 따라간다. So that is Kyrgyzstan. Here is Kazakhstan. It's really strange to me. It is only geographically and official, but the both all the folks there almost similar, similar language, similar traditions, mm-hmm. similar roots. Everything is similar. Wow, that's why two countries are friends. Yes, sure. We are almost the brotherhood. Yeah. 먼 듯하면서 가깝고 다른 듯하면서 닮은 두 나라. 지금은 허가를 받아야 오갈 수 있지만 과거 유목민들과 상인들이 자유롭게 오가던 실크로드, 그 어느 길목이었지 않을까. 오랜 시간, 세상과 세상, 사람과 사람을 이어온 자연의 길에 오른다. 와,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가족들이 산책 나왔어요. 아살람 알레쿰. 살람 알레쿰. 살람 알레쿰. 살람 알레쿰. 살람 알레쿰. С сыном. Ну, не так, конечно, было. Мы как туристы тоже. У нас же единая страна была, государство. У нас не было таких границ. Мы свободно ездили. 가족들의 표정이 너무 좋죠? 행복해 보여요. 자연은 어디를 가든, 세상 어디에서든 사람들의 표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정말 마음을 선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나라, 카자흐스탄. 대부분 사막으로 뒤덮인 이 광활한 땅에서 깊은 숲과 물이 있는 텐산의 품은 평온한 안식처였을 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린 자연의 마음을 기대고 살아간다. 걸음걸음 꽃도 같이 가고 개도 같이 가고. 저 개는 언제까지 산에 함께 올라갈까요? 칼카라 베이스 캠프를 기점으로 칸텐그리 산이 펼쳐놓은 자락을 따라가는 길.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지니고 있어 많은 여행자가 찾는 곳이다. 워낙 고지대라 혹한을 피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오는 게 좋다. 그래도 2500까지 올라왔네요. 이 땅을 여름에 여행한다는 건 곧 텐산의 풍요를 즐기는 여정. 강탱그리. I think that all the people, especially travelers and the mountaineers, they are very proud of this mountain because the mountaineers all of the world are coming to climb this mountain, and this is the real heavy mountain, and this is the real proud of for every mountaineer who. is preparing to go higher mountain as Everest. 300만 년 전 지구의 격렬한 몸부림 끝에 우뚝 솟은 텐산 산맥. 오랫동안 두터운 빙하로 덮여 있었고 빙하가 녹아 흘러내린 잔해는 빙퇴석과 협곡 호수를 만들어냈다. 이 땅에 인류가 최초로 나타난 시기도 바로 그때. 그들은 말을 기르기 시작했고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목 제국 중 하나가 됐다. 스쳐가듯 짧은 이 땅의 여름. 유목민들이 가장 바쁜 때를 보내고 있다. 어머. 예르멕. Yeah. Together. Yeah, yeah. Please. Yeah. Yeah.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전통 가옥인 유르타를 방문했다. 예.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셨고요. 여기 젊은 이 새댁같지만 여기 다 가족이래요. His name is Kudaibe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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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daibergen is given by the god. 와, Kudaibergen. Kudaibergen.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Kudaibergen. Nice meeting you. 맞지 마. 알았어. 예, 좋습니다. This family they live in a village down. And on this place they are first time. Bringing here all the sheep and cows to the meadow in the summer, and they spend here 2 and 2.5 months, and then end of August, beginning of September, they go down. 자연이란 거대한 집에 바람 한 조각처럼 스며들어 사는 삶. 척박한 땅에서 살아갈 방법은 세상의 셈법이 아닌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리라. 하늘과 맞닿은 이 길에서 숨소린 점점 거칠어지지만 마음만은 평온해진다. 산머리는 만년설과 빙하로 덮여 있고 품 안엔 초원과 호수가 많아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 불리는 텐산 산맥. 그 규모 또한 어마어마해 여름이 되면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과 트래커들이 찾아온다.
구소련의 통치를 받았던 70여 년간 외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데다 거친 산악지대에는 더더욱 발길이 드물었다. 덕분에 원형 그대로의 순수한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다. 텐산의 머리 위에서 흘러내린 달뜬 생명의 소리를 따라 오른다. 4, 5000m급 고공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고도에 대한 실감을 잊곤 하지만 길은 2500m를 넘어서고 있다. 그곳에 여행자들이 먼 길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 이 대자연의 끝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 중앙아시아의 지붕 천산산맥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이렇게 4개국에 걸쳐있는 2,500km나 되는 방대한 산맥입니다. 카자흐스탄의 땅이 한반도의 12배가 넘는다라고 하니까요. 사막, 스텝 그리고 이런 거대한 산까지 얼마나 광활한 자연을 품고 있는지요. 저는 지금 2,800m 패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 뒤에는 구름이 지금 비를 쏟아내고 있네요. 변화무쌍한 고산지대의 날씨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와 반드시 동행하는 게 좋다. 뒤쫓아오던 비구름이 어느새 앞서간다. 자유롭게 초지를 누비던 가축들도 한자리에 모여들었다. 서둘러 하룻밤 묵을 장소를 준비한다. 야생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산중에서의 하루가 그렇게 흘러간다. 초여름의 풋풋한 향기가 가득한 텐산의 아침. 다시 길을 떠난다. 카자흐스탄의 동남쪽 끝, 중국과의 경계에 자리한 나린콜 지역으로 향한다. 거친 물길을 거슬러 간 곳에 성벽처럼 우뚝 솟은 텐산 산맥. 90개에 가까운 능선, 그 한 줄기에서 뻗어내린 깊은 협곡으로 들어선다. 해발 1,700m 높이에서 흐르는 바이안콜강. 이 강을 따라 굽이 흐르는 바이안콜 밸리를 걸을 예정이다. 어느덧 푸른 초지는 사라지고 잿빛 너덜길이 이어진다.
마치 구름처럼 만년설을 이고 있어 중국에선 흰산이란 뜻으로 바이산이라 불렸던 텐산. 빙하와 만년설이 뿜어내는 찬 기운과 강물을 훑고 지나온 바람이 만나 한층 더 서늘하다. 이 길이 여름 휴양지로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얀콜 강이 흐르는 푸른 협곡. 수많은 빙하와 빙퇴석이 박힌 산자락, 그리고 깊은 계곡을 품은 텐산 산맥의 대표 협곡 중 하나다. 풍부한 수량 덕에 주위로는 광활한 초원과 한가롭게 풀을 뜯는 말들.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풍경을 그린다. 바얀콜 Valley is a symbol of the road to Kantengri. And Kantengri is a symbol of Kazakhstani mountains. And that is why many tourists are coming to this valley to see Kantengri. And some mountaineers also go through Baikal Valley to the marble wall. And then they cross this marble peak and they get down to the Northern Inalchek Glacier. And from Northern Inalchek Glacier, you have already the direct view to Kantengri. 아, 아침 햇살이 좋다. 와우! 와! The bright mountain is Kantengri? No, this is Jarkulak mountain. Uh-huh. Yes. This is it is 4200 meters high. 와우. 바로 눈앞에 늠름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자르쿨라크산. 6000m가 넘는 봉우리만 40여 개를 품은 텐산 산맥에선 꼬마 산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그 위세에 압도된다. 봉우리들 너머로 빼꼼 고개를 든 칸텐그레. 정말 칸텐그리 잘생겼네요. 문득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했을 때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19절이 있는데요. 이 칸텐그리는 천산 산맥 2500km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입니다. 칸텐그리, 하늘의 대왕이라는 뜻인데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민족의 성산인 칸텐그리 산. 그들은 이 산에 천신이 산다고 믿으며 숭배해왔다. 대자연의 순응에 살아가야 하는 숙명. 그들에게 산은 두려웠고 한편 가장 든든한 존재였을 것이다. 와, 저 바얀콜 설산도 멋있습니다.
더 깊숙한 품으로 들어선다. 만년설과 함께 흘러내린 돌덩이들이 더 굵직굵직해지며 거친 길을 이어놓는다. 서서히 비탈로 올라서는 길. 수시간 쉼 없이 걸어온 걸음이 조금씩 지쳐간다. 와, 카자흐스탄 사람들한테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캉탱그리를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대왕을 만나는 길은 하늘과 더 가까워진다. 100 years ago, mm-hmm. we could see that the glacier's tongue could be much, much lower than now. Mm-hmm. So we see the climate change. 자연이 이 모습 그대로 변함없으리란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건 우리의 몫.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선 이 찰나의 순간을 기억한다. 한 번의 여행은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죠. 저는 이곳 카자흐스탄에서 또 한 번의 인생을 봤습니다. 중앙아시아 하면 건조하고 마른 사막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건조한 기후이지만 여기 푸르른 초원이 펼쳐질 수 있는 건 저 천산산맥의 고봉들이 품은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 덕분인데요. 천산산맥의 물길이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적시면서 말들을 살찌우고 양과 소를 키워낸 거죠. 천산산맥은 동서양의 실크로드를 탄생시킨 풍요로운 어머니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길을 따라 걷는다는 건 꿈을 쫓는 여정과 같지 않을까. 그 길의 목적은 꿈의 완성이 아니라 매 걸음마다 놓인 행복을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